안녕하세요. 세방TV의 부동산 보이스입니다. 오늘은 마곡지구에 위치한 신축 복층형 오피스텔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아주 소액인 2,000만원이면 투자 가능한 현장입니다. 강서구 가양동 신축 복층형 원룸입니다. 9호선 양천향교역에서 370m,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용면적은 13.92제곱미터, 계약면적은 26.57제곱미터, 준공은 2020년 4월 예정이며 지하 2층부터 지상 7층까지입니다. 매매가격은 1억 7,200만원, 전세가격은 1억 5,200만원, 월세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 60만원입니다. 실투자금액은 전세시 2,000만원, 월세시 대출 70% 활용하면 4,100만원 되겠습니다. 지도를 보겠습니다. 상주인원 16만 5천명이 들어오는 마곡지구 안에 주택비율은 16%밖에 되지 않아 공급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미 공급은 끝나버렸기 때문에 인접한 지역으로 수요가 밀려나오고 있습니다. 주변을 보시면 LG, CJ, 이랜드, 코오롱, 롯데, 넥센 등 대규모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9호선은 부동산에서 황금노선이라 불리는데요. 이유는 업무지구를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김포공항, 마구, 당산, 여의도, 강남, 잠실, 강동까지 모두 통과하여 직장인 수요가 많은 노선이 바로 9호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양천향교역은 업무지구를 끼고 있는 입지입니다. 가장 가까운 마곡지구 16만 5천명, 김포공항 3만 명, 목동 9만 명, 상암 5만 명, 여의도 15만 명, 총 50만 명 정도의 배우 수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서울식물원이 오픈을 했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2배 규모의 서울 최초의 보타닉공원으로 친환경 숲세권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 CJ 부지도 다시 개발된다고 합니다. 양천향교역 바로 옆 가양동 92-1번지 일대에 10만 5천 제곱미터를 위해 아파트와 오피스, 쇼핑몰, 산업시설, 지원문화시설, 어린이집 등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주거 산업 복합 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고 하니 수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내부를 보시면 일반적인 복층형 오피스텔에서 공간을 조금 더 잘 활용한 모습이 보입니다. 복층의 특성상 층고가 매우 높아 개방감도 우수한 편입니다. 원룸과 1.5룸 두 가지 구조가 있는데 두 타입 모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주방, 욕실, 구조를 잘 빼놓아서 작지만 넓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황금라인 9호선 양천향교역 오피스텔은 전세시 실투자금 2,000만원, 월세시 대출 활용하면 4,000만원 초반이면 투자 가능한 현장 되겠습니다. 포인트를 정리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초역세권이라는 점, 강서 개발의 중심에 입지하고 있다는 점, 마곡, 김포, 목동, 상암, 여의도 등 인접지역의 배후 수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복층형 구조로 공간 특화 설계가 매우 우수하다는 점, 풀 퍼니시드 시스템과 높은 수준의 인테리어로 마감되었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입지입니다. 공실이 없을 지역인지, 앞으로도 수요가 끊이지 않을 지역인지, 그런 지역이면서도 가격이 적당한지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현장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2-6953-1123, 02-6953-1123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운명적으로 우리 유재성 대표님은 만날 수 있는 뭐 그런 기회는 없는 건가요? 아, 우리의 만남도 운명? 운명. 우리 또 시청자들과의 만남도 운명. 세미나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 세미나. 네네. 세미나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돈 되는 서울 초역세권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입니다. 실전 부동산 투자 전략을 알려주는 세미나가 마련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지방에 계신 분들 절대로 서운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도 운명적인 만남을 마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서울 중심권 소액 투자 무료 특강이라는 주제로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도 참석 예약하시어 운명적 만남을 바라주세요.